한테 살갑게 대하는 청소년들 보면 왠지 그렇게 더 예뻐 보이고 대견해 보이기도 네. 해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만큼 좋은 최고의 선생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김현영 씨도 어르신들한테 참 잘하시죠? 네. 네, 어르신들은요,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뻐하시거든요. 더구나 그 어린이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한다니까 정말 제가 더 마음이 기쁘네요. 네. 진짜 어르신들이 바라는 건 별로, 별다른 거, 특별한 게 아니라 같이 얘기해주고 시간 그렇죠. 같이 보내는 거, 그걸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거 경로당마다 이 학생들 찾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실제로 많은 경로당에서 이 봉사활동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봉사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금 12명인데요. 네. 금년에 50명까지 늘리는 게 목표고요. 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르신들과 좀 더 가까워졌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저희도 앞으로 엄용수 어르신하고 시간을 좀 많이 보내는 걸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아름다운 우리 고향으로도 여행 떠나볼게요. 맹상우 씨, 네. 안녕하세요. 아유, 또 다른 어르신이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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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그 이번에 봄 향기가 가득히 퍼져 전해내려온 남도의 바다. 전라남도 고흥군에 다녀왔습니다. 고흥의 바다가 들려주는 남도의 봄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나 오빠 되었어. 삼면이 바다여서 고흥반도라 불리는 곳. 고흥은 어머니의 품, 바다에서 태어났습니다. 남도의 봄 향기는 파도를 타고 밀려와 나그네에게 봄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동글동글한 이 돌멩이들이 보이시죠? 이게 다 몽돌이라고 하는데 이게 몽돌 해수욕장인데요. 몽돌 해변.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저기 저 물속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어요. 저게 무슨 바위인고 하니 사자가 이렇게 딱 입 벌리고 웅크리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저게 그 유명한 사자바위입니다. 바닷속에서 고흥을 지키는 사자 한 마리 어때요? 바위 모습이 사자처럼 보이나요? 네, 아,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러게요. 저 그 밑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사자 입 아닌가요? 그쵸, 걸린 거. 예, 고흥에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은 태초의 신이 사자와 용 한 마리를 내려보내 고흥 바다를 지키게 했다고 합니다. 아유, 고흥은 든든하겠네요. 그때 내려왔다는 용의 흔적은 이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아니, 용처럼 생긴 게 없는데요? 네, 여기가 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바다의 해룡이 하늘로 승천하는 곳인데요. 아. 여기가 아주 그 용이 승천했다 그래가지고 기도빨이 아주 잘 빛나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승진하거나 또 입시 또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여기 와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너무너무 잘 받아주는 곳. 소원을 빌면 그 중에 한 가지는 꼭 이루어준다는 용바위터. 이곳의 바위들은 그 옛날 흘러내린 용암이 식어 만들어졌다는데요. 용이 승천한 자국이라니 참 신기하죠. 여행을 하면서 들었던 전설로 따지면은 우리나라엔 진짜 용이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봄빛이 내린 푸른 바다를 봤다면 이제 1년 내내 푸르른 호젓한 숲으로 갑니다. 파령산 한편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편백. 치유의 숲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아, 이거 화면으로만 봤는데도 그냥 공기가 다 맑아진 것 같아요, 주변이. 아유, 이 빛깔이 이렇게 확연히 바뀔 수가 있나요? 그러게요. 아, 그렇죠. 이곳은 그 파령산에 자리 잡은 편백나무 숲입니다. 이게 넓이가 한 688헥타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3, 40년 된 이 편백나무들이 그냥 꽉 차 있어서 아주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가 좀 덜 알려져서 그 조용하게 그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다고 알려진 고흥 편백숲. 편백이 공기 중으로 뿜어내는 피톤치드에 일상의 상념은 날아가고
마음의 안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편안한 고요한 느낌이네요. 왠지 혼자 걷긴 좀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직 사람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았다고 하니 마음의 평안이 필요할 때 그때마다 찾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연결하는 열육교, 거금대교인데요. 이 웅장한 다리를 따라 아름다운 섬으로 들어갑니다. 바다 향기 짙은 섬 거금도. 거금도는 아름다운 풍경 때문에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불리는데요. 와, 오, 이 풍경도 진짜 한폭의 그림 같아요. 네, 봄바람 살랑살랑 부는 거금도. 그 중에서도 오천리는 요즘 봄 따는 손길로 아주 분주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고기 잡으러 가세요? 미역? 미역 채취. 오, 아, 배 타고 나가서 미역 채취를 해요? 아, 이 고흥이 저 미역이 유명한 건데. 네, 고흥 미역. 이게 한 40% 생산량이 40%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어촌 미역이 이제 가장 많이 납니다. 전국의 40%. 예, 예. 와. 아, 그럼 저 그 미역 채취하는데 한번 구경 가도 될까요? 예, 그러시죠. 싱싱한 고흥 미역 만날 생각에 설렜습니다. 미역 만선의 꿈을 품고 바다로 나아갑니다. 네, 아유,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하늘인가요? 그렇죠. 하늘 빛을 닮은 고흥 앞바다. 이 청정 지역에서 자라는 고흥 미역은 지금이 딱 제철이라고 합니다. 미역 풍년입니다. 봄과 함께 찾아오는 봄손님 미역. 미역 좋은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미역은 무기질, 칼슘 등도 풍부하고 또 예로부터 아기를 낳은 산모에게는 꼭 미역국을 끓여주잖아요. 저는 미역이. 처음 봤는데 이 로프를 걸어서 하네요. 이게 어떻게 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작업이라고 줄을 감아서 당겨서 이렇게 합니다. 미역 채취를. 싱싱한 미역입니다. 바로 먹어봅니다. 생각보다. 예. 윤기가 짜지 않을까요? 이게 저 금방 잡아 올린 거라 싱싱하긴 한데 짭짤합니다. 짜요, 짜. 수심 일정한 바다와 거센 조류 때문에 윤기와 맛이 좋은 거금도 미역. 거금도 미역은 바다에서 따올린 그대로 태풍에 잘 말립니다. 바다의 짭조름한 맛이 배어있기 때문에 따로 염장을 하지 않는 건데요. 그래서 거금도 건 미역은 더 맛있고 품질도 뛰어나다고 하네요. 네. 바다 향이 가득한 생미역으로 끓이는 미역국. 마늘 조금, 간장 조금만으로만 간을 맞춘 자연이 듬뿍 들어간 한 그릇입니다. 이게 갓 올린 거라 신선한 느낌이 확실히 있겠죠? 우리가 먹는 건 말린 미역 불려서 끓이는 그렇죠. 거잖아요. 아, 그럼요. 아까 왜 거기서 먹은 건 좀 바로 해서 먹으니까 좀 짭짤했는데 야, 이거 담백하고 잡내가 없네. 아, 맛있네요. 아, 이게 그 언제가 하는 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2월 말에서부터 4월 초에 나온 미역이 최고입니다. 왜? 예, 충분한 영양 영분을 섭취해서 이 생산되기 때문에 아주 적깁니다 그때가. 이 미역하고 우리 저 이 마을 한번 자랑 좀 해주세요. 우리 미역은 우리 한국만 아니라 일본 바이에 들어와서 직접 여기 와서 시곡해가지고 가져간 미역입니다. 아니, 일본에서 와서 수입을 해요? 일본에서 바이어들이 여기 와가지고 직접 와가지고 자기 눈으로 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거금도의 푸른 꽃 미역 더 알려져서 꼭 만개하길 바랍니다. 네. 봄에 내려앉은 푸른 들판에 봄에 내리는 눈꽃이 피었습니다. 봄바람을 타고 피어난 꽃 매화인데요. 봄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립니다. 눈꽃 같아요. 아, 진짜 벌써 저렇게 피었군요. 예, 마치 설경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남도는 다르네요. 이 남도의 봄이 그냥 만개를 했네요. 이 봄꽃 하면 또 이 매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매화는요, 이렇게 보면은 이파리가 없어요. 네네. 매화는 요 꽃이 먼저 피고 나중에 이파리가 난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을 알리는 전령사, 남도의 봄바람은 하얀 치마를 휘날리며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얀 팝콘들이 가지 끝마다 매달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벌써 매화 향기에 벌이 취해 있습니다. 아유, 벌이 얼마나 기다렸겠어. 매화 나무가 지금 여기 몇 그루나 있는 겁니까? 야, 한 5천 그루가 넘습니다. 어휴. 하나, 둘, 셋, 넷, 다섯. 5천 그루. 와. 그러면 이 5천 그루, 이 5천 그루가 그 자리를 하려면 엄청 넓겠네요. 이 땅이. 이게 이저. 그렇죠. 언제가 제일 그, 보기 딱 좋을까요? 네, 3월 한, 저희가 14일부터 축제를 하는데 3월 14일에서 3월 25일 사이가 가장 그 관람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되지 않을까. 축제 홍보 하시는 거죠? 네네. 매화향 가득 품고 다시 바다로 옵니다. 네. 아름다운 바다를 품은 섬 나로도, 이곳엔 청력을 잃고 마음의 귀로 세상과 소통하는 화가 최주유 씨가 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도 고향의 바다를 그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많이 예뻐요. 바람 많이 나는데. 또 움직이니까 잘 안 와야 합니다. 아, 이게 지금 글로 소통하신 거군요. 네. 많이 강한 눈도끼하고 낚시가 좀 배를 타고 쪄갑니다. 배를 타고. 아, 벨트로 저기 나가서 그러세요? 벨트로 가서, 저기서 10, 20분 정도 걸어갑니다. 바위 뛰어. 바위가 많이 있고 좋아요. 수평선이 보여서. 아, 수평선하고 바위를 그리러. 화가는 나루도에서 태어나 젊었을 적 잠시 서울에 나갔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왔는데요. 그때부터 40년 이상 이렇게 나루도 풍경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이 참 좋네요. 네. 그림을 통해서 또 세상과 소통을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뇌막염으로 청력을 잃은 최주유 화가, 고향의 바다와 그림은 어느새 그에게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요즘 그 그림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그림은 어느 거예요? 어느 거? 제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 때 해변에 나가면 이렇게 출렁거리는 바다와 바위가 나를 즐겁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검붉은 무겁고 입중한 검붉은 바위가 나에게 깊은 느낌을 줘요. 그 이 그림이 제일 제 마음에 드는 그림이구나. 조금 불편한 몸 때문에 화가의 삶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림 속 화가의 고향은 온화합니다. 그 속엔 어떤 잡음도 잡념도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시시각각 변하는 고향의 색. 화가는 정말 고향의 바다를 사랑합니다. 고향의 언니, 이렇게 바다가 나를 반갑게 맞이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동문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고향을 밀로는 파도로 동네 친구 삼아서 말도 했습니다. 말도 하면서 동네 친구들하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 나를 멀리하고 말을 안 해줘요. 그래서 파도를 친구 삼아서 혼자서 말을 건넸습니다. 고향의 바다가 품어주기에 화가는 오늘도 외롭지 않습니다. 고흥의 바다는 이렇게 삶을 품고 오늘도 조용히 흘러갑니다. 바다가 고향이고 친구입니다. 사람의 소리는 못 들으시지만 아마 고향 바다의 파도 소리는 잘 들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네. 얼마나 또 말로 표현하고 싶고 듣고 싶은 소식이 많으셨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마음을 담아서 그림을 그리시는 것 같아서 네. 보는 저희도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려서 청력을 잃으셨는데 저만큼 말을 지키신다는 건 엄청난 노력이 있으셨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 파도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바다하고 얘기하고 구름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고향의 바다가 화가에게 그 많은 그 위로를 줬다고 하니까 저도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14일부터 매화 축제도 열린다고 하니까
화가의 그림처럼 멋진 바다가 있는 고흥. 이번 주에 꼭 한번 다녀오시죠. 네. 남도에는 지역별로 매화 축제가 한창입니다. 가서 고흥 미역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네. 벚꽃은 언제 필까요? 그러게요. 이제 꽃샘추위는 다 물러간 것 같아요. 정말 본격적으로 봄도 오고 또 곧 벚꽃도 필 텐데요. 네. 올해는 또 예년보다 벚꽃이 2, 3일 정도 일찍 핀다고 하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의도에 벚꽃 피면 또 사람 꽃도 많이 피겠죠. 그러게요. 네. 저희 출퇴근할 때 좀 시간 좀 걸리겠어요. 네. 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